관객분들에게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은지 각자 이제 관전 포인트와 이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민호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하고 저기 되게 오래 찍었던, 그렇지만 되게 즐겁게, 되게 신나게 찍었던 영화입니다. 그만큼 볼거리가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야광으로 성공하기까지 어떤 신나는 느낌도 있지만 이 영화는 또 그 마야광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을 관객분들이 보신다면 더욱더 영화를 흥미롭게 아마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생에 몇 번 있지 않았던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행복한 시간과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또 이게 또 어떻게 12월 연말에 커다란 선물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도 크고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영화를 봤는데요. 두 시간 남짓 하는 시간이 정말 그 영화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번 이제 2018년 연말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잘 표현하셨는데 저도 처음 봤거든요. 오늘 같이 앉아서 봤는데 처음 보니까 정말 그 꽉 찬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시는 연기왕이시죠. 우리 조정섭 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명연기들이 많은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정말 재밌는 영화고 감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눈으로 보는 재미도 있지만 저희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들, 대중가요도 있고 팝도 있고 클래식까지, 예,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지만 듣는 재미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진 배우님.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 10월쯤에 크랭크업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감독님 비롯해서 되게 후반 작업을 길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 보면서 약간 그런 노력들이 막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되게 행우 이 작품에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행운이라고 이렇게 느낄 만큼 굉장히 즐겁게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야광이 조금 특별한 영화로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